맞습니다. 항우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판 왕자의 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고려 태조 왕건의 장남이었던 왕무가 고려의 제1대왕 혜종으로 즉위는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복동시였던 왕요 왕소 형제가 힘을 합치죠. 그 뒤에는 고려 최강의 호적이었던 충주 유씨가 외가를 했었고 강력한 호적들의 지원을 받은 다음에 형님이었던 혜종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왕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왕교의 난이 정사였던 고려사에는 혜종의 장인이자 후견이었던 왕규가 혜종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일으킨 난이다 이렇게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뭐였죠? 왕요 왕소 형제가 혜종의 장인이자 후견이었던 왕규를 제거하고 혜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으켰던 일종의 쿠데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걸러서 읽어야 된다는 거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왕규의 난으로 왕규가 제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혜종마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심이 난다,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혜종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혜종한테는 원자였던 흥화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신 삼촌 왕요가 고려의 제3대왕 정종으로 즉위하게 되니까 이분도 일종의 고려판 수양대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종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정종 대단하시죠? 고려 최강의 호적을 외가로 두고 있고 또 다른 강력한 호적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형이었던 혜종과 조카였던 흥화군을 제거하고 드디어 왕이 된 인물,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하지만 이 정종의 국왕생활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스쳐 지나가는 정말 비운의 왕이었죠. 일단 재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945년에서 949년까지 불과 4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위한 내내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역시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되는 불쌍한 왕이죠. 자, 그러면 이 정종이 고려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정종은 대단한 왕이죠. 성군의 자질을 분명히 타고났던 것 같아요. 기록에는 정말 국정을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침식도 잊었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토론한 것도 굉장히 좋아했던 왕인데 문제는 뭐냐? 이 정종이 몰락하는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서경천도 괴기거든요. 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긴다. 이게 일종의 정종한테는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때도 고구려나 백제가 여러 차례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를 옮기는 목적이 뭐죠?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왕권을 강하고 기득권의 힘을 약화시키고 여러 가지 쇄신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왕권 강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약하죠. 정종도 결국에는 호족들의 지원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경천도를 꿈꾸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서경이었을까?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였고 또 고려의 제2수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태조 왕건의 유언 기억나시죠? 훈유 10조에 보면 태조 왕건이 서경은 천하 지명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100일 이상을 서경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유언으로도 남겼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풍수 지리적으로도 이 서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죠. 뭐냐면 이 정종의 가장 강력한 후견이 지원자가 바로 우리 저번에 배웠던 삼촌 왕심념이란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심념. 이 왕심령은 서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뭐 일종의 대단한 사람이죠. 일단 고려 최강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심령이 왕요 왕소 중에서 왕요, 즉 정종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 서경으로 옮겨서 왕권을 강하겠다 이러한 꿈이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 정치적 승부수가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일단 기존 호족들이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민심도 이반해요. 이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면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대규모 노동에 동원돼야 되죠.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경천도 계획 때문에 정종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정종마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고려사에는 뭐라고 나냐면 정종이 여진이 사신을 접견하다가 갑자기 벼락이 쳐요. 이걸 보고 이제 혼절하고 이제 실신해 버리거든요. 근데 끝내는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자기의 왕위를 동생, 친동생이었던 왕소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 정정이 지금도 뭔가 의심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정정한테는 분명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춘원군이거든요. 경춘원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경춘원군이 왕이 되지 못하고 힘 있는 삼촌 왕소가 고려의 제4대왕 광종으로, 그 유명한 광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정적 이 냄새가 나는 사건이 뭐냐면, 정종이 죽기 두 달 전에 제가 정종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 누구를 했죠? 바로 왕심념입니다. 서경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려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있던 이 정종의 삼촌 왕심념이 죽고 두 달 뒤에 정종이 죽었다? 뭔가 냄새가 탐다는 겁니다. 뭔가 평행이론처럼 반복되지 않습니까? 혜종이 죽고 아들 흥화군이 있었는데 힘센 삼촌 왕효가 정종이 되고, 정종이 죽었을 때도 경춘원군이 있는데, 아들 경춘원군이 있는데 힘센 삼촌 왕소, 즉 광종의 왕이 되고, 뭔가 실제로 이 판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배우에서 조종하고 기획했던 사람은 왕소, 즉 광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 왕소가 어찌 보면 먼저 혜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형 왕요, 즉 정종이죠. 정종과 손을 잡고 이복형이었던 혜종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자기의 친형이었던 왕요를 스쳐 지나가는 왕, 정종으로 세워놓고 나중에는 정종마저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아, 정말 이 정종은 조선의 정종하고도 비슷해요. 조선의 정종도 스쳐 지나는 왕, 제 의견도 굉장히 짧았죠.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한자도 정할 정자고, 정종도 수도를 서경으로 옮겼었고, 고려의 조선의 정종도 수도를 개경으로 실제로 옮겼죠. 물론 나중에는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 정종 다음이 진짜 왕이다. 바로 고려의 정종 다음이 누구죠? 진짜 왕, 광종이고, 조선에도 정종 다음의 왕이 진짜죠. 바로 태종이다.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광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바로 이 고륵하는 왕자의 날을 실제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광종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종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있는, 정말 외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력한 호족들의 지원 속에서 당당하게 왕이 됐죠. 근데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업적도 옮기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정말 정말 벼락을 보고 혼절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왕소, 즉 광주에서 재개된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비운의 왕이죠. 근데 정종이 재밌는 게 뭐냐면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다 그래요. 불교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를 독실히 믿고 그 다음에 보시도 많이 했다거든요. 아마 이것은 정종이 어찌 보면 피를 많이 흘리고 정말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해서 불교에 더 심취하고 아마 보시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짓고는 못 산다.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왕이 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교훈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 드디어 고려의 광종이 등장하십니다. 고려에서 공민왕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하고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왕이 바로 이 광종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역사 공부 바르게 열심히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강사 강재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